사업운이 들어오는 나이대가 있나요? 그렇죠. 내년에 이제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를 좀 잠깐 봤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26, 27, 내년 29, 9세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돼지띠가 사업운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근데 20대는 좀 크게 벌리지 말되 좀 작게 시작을 해도 그때 특히 26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 같은 경우는 26살에, 20대 같은 경우는 26살에 사업을 시작하면 나쁘지 않다. 근데 20대는 피해야 될 건 이제 딱 하나. 20대 때 내년에는 금전이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지만 금전이 확 나갈 수 있을 때 이때는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 주식은 사업이 아니니까, 이건 도박이니까 특히 20대들 내년에 주식을 안 해야 나쁜 일 없고,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36, 32, 38. 근데 좋은, 그 중에서 좋은 거는 36 용띠가 내년에는 30대 중엔 좋아요. 요럴 때는 이제 특히 30대는 몰라,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좋겠어. 부동산에 투자해서 뭔가는 이사를 해서 움직여서 좋은 기운을 봐서 그러면 목돈을 진다 자꾸 그래. 30대는 이제 내년에 몰라 토하고 자기하고 상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0대에는 몰라 이사를 잘해서 목돈을 챙기든지 아니면 뭔가 사업을 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30대에 목돈이 들어온다 그러셔.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45, 41, 47. 근데 40대 중에서 이제 47에 성주운이 든단 말이야. 중년운. 요런 사람들은 운이 큰 운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그래 운을 좀 받아서 성주운을, 옛날에는 성주를 잘 받아서 성주를 높였단 말이야. 그랬으니까 47살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중년운이라고 그래 보면 중년에 중년 성주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몰라 전환점이 된다 그래. 사업의 전환점이 되고 뭔가 사업을 더 벌리든지 키우든지 아니면 새 사업을 열어서 조금 투자를 조금만 해도 괜찮지 않는가. 그래서 40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큰 운이 세 번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57이 이제 대운이란 말이에요. 보면 대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작은 사업체에서 사업체를 늘리든지 아니면은 요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뭐야 새로운 마지막에 이제 내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이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탁 열고 가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 20대, 30대, 40대, 50대 요 정도만 해도 내년에는 괜찮지 않나. 그랬으니까 잘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